오늘 게스트들이 한무 씨와 한무 선배님이랑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했어요, 다들. 특히 그 습기 없는 그 매드클라운도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. 방귀를 자유자재로 끼시니까 네, 네. 그 가스가 이게 항상 충전이 된 상태이신 건가요, 그러면? 그렇죠. 충전식이냐, 자연 발생적이냐. 뭐 이런 게 돼요. 돼 있는 게 아니고 네. 밤에 충전하시는. 이게 좀 움직이면서 네. 충전을 시키지. 아, 움직이면 이렇게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럼. 아, 근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좀 움직여 바로 나오는 거예요? 젊었을 때 그랬어. 아, 젊었을 때.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. 가스가 또 좀 새더라고. 아, 동생들이. 누수가 있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, 그건 어쩔 수 없죠. 이제 노화니까. 안승훈 대신 의학계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. 노화야, 그거. 저희 미리 얘기를 해라. 홍익심청구 옛날에. 홍익심청구에서 화재 경보기가. 그렇죠. 그게 방귀를 깼으니까 움직이냐, 안 움직이냐. 전기에서 방귀 좀 끼인다는 건 다 모였어. 아, 전국에서. 아, 그 당시 맞아, 맞아. 아, 전국에 방귀 대장들이. 그러니까 식사 보니까 보리밥하고 고구마를 줘. 그 방귀가 잘 되는 거래. 화재 경보기 응등에 딱 맞게끔 해놓고 빡고 뽁뽁뽁뽁. 화재 경보. 그래서 내가 카메라 그쪽을 보면서 아 이거 방송 내버리지 말라고 이거 아. 이거 내버리지 마세요. 그랬더니 방송 내버리지 말라는 것까지 내버렸어. 그럼 한무 선생님. 아 이명준 씨도 방귀 관련해서 얘기가 있네요. 저는 뭐 잘 끼지는 않는데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. 자유자재면 저 좋았을 텐데 네. 저는 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 아, 네. 아 그런 경우 네. 있죠. 네.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원래. 근데 이게 방이라는 거는 네네네. 소리 나게 네. 알 거야 아마. 빡빡빡빡하면 냄새가 안 나. 그렇죠, 그렇죠. 운동 약간 들어서 이거 지독하다고. 연탄 가스 냄새보다 더 지독해. 연탄 가스보다 더 커요. 아, 그래. 이명준 씨.